정체된 서울을 미래로 나아가게 할 검증된 후보입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사람, 서울을 공정과 상생의 도시로 만들 사람, 첫날부터 능숙하게 서울을 위해 일할 사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시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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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세훈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렇게 20대 청년, 30대 청년이 저의 지지연설을 해줄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이렇게 기대를 걸어줄 줄은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책임감을 내일 반드시 당선돼서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연설해준 두 명의 청년에게 우리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1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정당이었습니다. 백성 남짓의 의석을 얻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슨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소수정당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불과 1년 전 각 당협이 당원들을 모으는 게 불가능해서 우리는 스스로 전당대회를 포기하고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불과 1년 전 이 피눈물 나는 현실 앞에서 서울시민 여러분은, 국민 여러분은 희망을 잃고 좌절하셨을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당명을 바꾸고 당원 당규를 바꾸고 몸부림쳤지만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젊은 층의 지지까지 받을 수 있게 된 데는 지금 뒤에 계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바탕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청년층이 지지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몹시도 두렵습니다. 엊그저께 어린이대공원에서 방금 전에 연설한 청년과 같은 젊은이들이 20명 이상 릴레이 지지 연설을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다. 오세훈이 잘나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의 손에 지쳤다. 그래서 오세훈한테 기회를 한번 줘보려고 할 뿐이다. 똑바로 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젊은 친구들의 이런 경고가 두렵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면 반드시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공정한 서울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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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청년은 저에게 이런 말도 해줬습니다. 제발 분열의 정치하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갈라치기, 이리 분열시키고 저리 분열시켜서 통치하는 그 행태를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볼 수가 없었다. 오세훈은 일하게 되면 반드시 통합의 정치, 파함의 정치를 해달라. 여러분,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저와 경쟁했던 안철수 후보와 손잡고 반드시 통합과 파함의 서울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청년은 또 저에게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 국민이 뼈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세금, 제발 좀 아껴서 써달라. 맞아. 여러분, 어떤 후보는 당선되면 10만원씩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멈추어졌던 10년 세월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푼 한 푼 아껴서 멈춰섰던 서울시 반드시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시에서 공정이 바다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믿게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가 왜 치러집니까? 지금 서울시청 안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권력형 성추행의 피해자 그 여직원이 아마 불안한 심정으로 이번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직원의 일은 대한민국 모든 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꼭 당선돼서 그 여직원 이제 마음 편히 업무에 용서할 수 있도록, 업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서울부터 공정상생,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밝은 정치가 있다. 밝은 정치가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시 반드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제 20, 30, 40 젊은 층이 우리를 지켜보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서 긴장 풀지 않겠습니다. 당선되면 반드시 안철수 후보와 공존과 화해의 정치에서 대한민국 역사에도, 대한민국의 정치에도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함께 손잡게 할 수 있는,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존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서울시민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해 주십시오. 서울시장은 오세훈입니다. 여러분, 자, 시민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우리 오세훈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우리 조영 원내대표, 전소 의원께, 나경원 원내대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민의 승리를 이끌어낼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자, 시민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모두 휴대폰의 플래시를 다시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미래를 환하게 바칠 우리 오세훈 후보를 여러분 다 함께 휴대폰을 들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미래를 밝힐 불빛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휴대폰에 담아서 후보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힘차게 응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 힘은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모두 하나 되어서 우리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키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할 후보입니다. 검증된 유능한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민의 승리를 이끌어낼 후보 기호위원 오세훈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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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민 여러분,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할 후보, 검증된 유능한 서울시장 후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의 압도적인 당선